안녕하세요. 예, 뭐 아무도 안 계셔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러네, 그죠? 예, 그 한국기술협회 전문위원 예, 마은욱입니다.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할 텐데요. 그 아직 뭐 들어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죠? 근데 언젠가 뭐 누구든 들을 테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 오늘 그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예, 제가 항상 좋아하는 날이 사실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전참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날은 뭔가 이렇게 털어내는 느낌, 뭔가 이렇게 마감하는 느낌, 끝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약간 지금 좀 모니터에 비치는 게 별로 딱 마음에 들진 않네. 예. 근데 어쨌든 뭐 내가 조정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하도록 할게요. 예, 뭐 회장님 들어오셨나요? 예, 누구시죠? 예, 하여튼 제가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연초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사분기가 끝나는 무렵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법인세 결산하느라고 법인 결산하느라고 좀 바쁜 시기인데 다니면서 상담에 조금 어려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대표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려면 좀 바쁘기도 하고 또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하기도 좀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첫 해를 시작하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제 처음 임명받아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소위 말하는 초보자. 예. 저도 사실은 뭐 대단히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횟수로 3년 차 되고 있고요. 근데 3년 차 치고는 많이 예, 기업들을 만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기회가 자꾸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그래도 오랫동안 뭐 20년 훨씬 넘게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인맥도 있고 그리고 나름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얻어진 어떤 교훈, 배움도 있었고 과제를 진행하는 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전문위원님들 이렇게 뵙고 특히 신임 전문위원들 뵙고 말씀 나눠보면은 참 어려운 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이거 돈 버나요? 라는 질문인데 돈 벌어요. 버는데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 일이 쉽진 않아요. 기업을 지도하고 지도를 통해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수익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뭐 기업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도 뭐 기관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검증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좋은 성과를 내고 뭐 하는 과정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돈을 벌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기업을 잘 몰라요. 사실은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미 많은 소양과 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전문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업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은 곧 대표이사입니다. 개인 기업이 됐든 법인이 됐든 기업은 곧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는 건 대표자를 만나기도 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기도 하고 뭐 임원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회사와 또 관련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업은 대표이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오해하시는,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의 담당 직원이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담당 직원은요, 뭐 특별하게 이런 R&D 과제나 아니면 융자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전담 직원을 뽑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직원은요, 이런 일을 생소할 뿐더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직원들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직원들은 반대해요, 대부분.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하고 안 하려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득대권 없어요. 그런다고 월급 더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표이사님하고 보통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들은요, 직원을 지정을 해줘요. 보통 대표님들이 소기업들은 많이 합니다. 대표님 직접 하세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일이 훨씬 더 매끄럽긴 합니다. 진행되는 방법이.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지도할 거 지도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담당 직원은 이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자기의 인사업계에 영향을 주든, 다음에 연봉을 주든,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많고, 자기 바빠 죽겠는데, 이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방문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막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싫어하죠.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 초반에 이제 그 전문연구과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강의 내용에 이런 걸 드렸을 거예요. 대표이사와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반드시 열어놔라. 그리고 직원, 그러니까 삼각구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직원에게는 내가 대표이사와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라.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대표사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보통 그 협약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업이 요구하는 거는요, 살짝 단순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거, 말 그대로 단순해야 돼요. 뭐 자금 받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연구개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혹은 융자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뭐, 그 정부 보조지원금 사업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등등등을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이런 과정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너무 설명이 장황하면은, 대표사들은 일단 한 걸음 물러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상담,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거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이거 직원 하나 더 뽑아야 되는 건가? 이것도 시간 너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보통 해요. 근데 그러면요, 현업에 바빠서 당장 그때그때 해치워야 될 업무나 중요한 건들이 많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안 합니다. 안 하겠다 그래요. 상담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서 이러이러한 부분만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할수 있습니다라든가,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생각을 각오를 해야 돼요. 대표님들하고 일하는 타이밍을 맞출 생각을 해야 돼요. 던져놓고 회신 오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좀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각오는 돼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 대표님들이 보통 하죠. 이제 최근에 그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시작 전에 팁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많이 질문들이 전화가 자꾸 와요, 저한테.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예,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어, 나도. 아니, 전화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되는데 가끔은 조금 난해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난해하다라는 거는 그 문제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정자는 아니잖아요. 조언자일 뿐이지. 결정은 사실은 전문위원님 본인이나 아니면 대표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물론 내가 결정해준다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질문은 조금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자제해 주세요. 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를 자꾸 질문하시면 저도 대답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예. 아, 이제 뭐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날이 확 풀렸죠, 그쵸? 날도 확 풀리고 아침엔 기온이 보통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그보다 한 10도 이상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 저녁에는 5도에서 1도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즘 환절기에 주심이 감기죠, 감기. 저는 이제 감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예, 우리 여원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이 날씨가 좋으면서 또 미세먼지가 특성을 부리고 있어요. 예, 요즘 같은 때는 사실은 뭐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이나 뭐 마스크 하는 회사들 투자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항공 우주산업 현안민 자금망 강의를 하고서 그 내용이 너무 좀 이게 좀 방대하고 길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2부예요.
1부는 지난주 했고 오늘 2부입니다. 지난주간이 지난달에 했죠. 2부입니다. 2부 강의를 진행할 건데 뭐 이게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쓰이는 기술들이나 이 관련된 제품들을 보면은요. 꼭 항공 우주라는 거창한 테마로만 쓰이진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흔히 볼수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술이나 예,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취미처럼 사용하는 드론 그런 것들, 그리고 핸드폰에 사용하는 그런 기술 등등이 사실은 항공 우주 산업 관련된 기술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기술이 항공 우주 산업 기술로 같이 응용되고 있거나 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이 엄청나게 거창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마우스가 어디 갔지? 예, 마우스를 못 찾겠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예, 켜져 있는, 꺼져 있네요. 아, 켜져 있는 건가? 예, 배터리가 있는 건가요? 예, 마우스 패드로 하겠습니다. 자.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많은 주제 공부했죠? 응,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응,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또이 스태프분께서 이렇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이게 챙겨주시네요. 그쵸? 같이 방송 한번 할래요? 예? 예. 우리 미모의 스태프분이 와서 이렇게 챙겨주고 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잘 되고 있어요. 예. 자, 예. 방송 아닙니다. 예. 원래 이런 방송입니다. 예. 다양한 분야 우리 많이 했어요. 했고, 지금 항공우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 기술 로드맵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로도, 강의할 주제가 있으면 제가 할게요. 근데, 요청사항 있으면 요청하셔도, 협회로 요청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요. 이런 강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매주권부 진행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예. 성공시켰죠. 뭐 그런 거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매주권부가 좀 복잡하긴 해요. 다른 과정에 비해서. 왜냐하면 구매처라는 제3자가 그 과제 안에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죠. 커피 맛있습니다. 이 1층에 그린 커피숍에서 사는 건데 올 때마다 먹거든요. 커피 맛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 홍보였습니다. 거기 가면은 쿠폰을 찍어주는데 여러 번 먹었어요. 예. 한 장에 10개의 도장을 찍히면 예, 한 잔을 무료로 받아 먹죠. 예, 저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과 여직원 두 분이 뭐 연인 관계라고 하는데 하여튼 두 분이 되게 친절합니다. 가면은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과제 관련된 거나 인증 관련된 거, 뭐 이노비즈, 벤처기업 연구소나 마찬가지고요.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강의를 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 이노비즈 이외에는 강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벤처도 마찬가지고 이노비즈도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공유받고 싶으면 요청하세요. 그러면 해드립니다.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농담입니다. 자, 이거 앞전의 내용은 사실 다 비슷해요. 항공 우주 산업은 크게 두 가지는 아닌다. 세 가지는 아닌다. 항공 분야와 위성 분야와 발사체 분야는 아닌다라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 뭐 이거 그좀이좀그 너무 뭉뚱그려놓긴 했는데 사실 항공 분야, 위성 분야, 발사체 분야에서 보면은요, 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항공기 사용하는 기술을 위성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발사체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에. 뭐 기술 분야별 정의를 내린 겁니다. 보면은 고정익체계, 회전익체계, 무인기 시스템, MRO, 항공 우주 소재 등등등 있다라는 거고요. 항공 분야는 위성 분야는 탑재체 기기, 위성 본체 기기, GPS 수신기, 지상 장비 기기 등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발사체 분야는 체계 임무 기술, 구조 열 공력 기술, 유도 항법, 전자 제어 기술. 말이 좀 어려워요, 읽기가. 액체 엔진 추진 기관 기술. 예, 무슨 뭐 말을 꺼놓은 것 같기도 하고 고체 엔진 추진 기관 기술, 예, 발사대 지상 설비 등등등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항공 우주 산업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어떤 기관들과 어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면은 보잉사는 해외 기업이죠. 조성 계획 중입니다. 아직 들어온 거 아닙니다.
네, 들어올 거예요. 영천 쪽에 들어온다네요. 그 경북 영천입니다. 그리고 기계산업단지에 보면은 현대비아죠. 그리고 한화테크원, 테크윈인가요, 원인가요? 하여튼 예, 코리안에도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도 있고요. 이거 민간회사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거는 나라우주센터, 예, 카이르라고 있나요? 키르라고 있나요? 하여튼 뭐 LG 넥스트원, 뭐 등등등. 아, 요즘에 내가 그 뉴스를 최근에 하나 본게 있는데 참 재미있는 뉴스, 재밌다기보다는 좀 해결 참 어려운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저기 그 포곡, 용인 포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거기 육군 항공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일반 그 제트기 비행기는 아니고 헬기 부대입니다. 항공대, 헬기 부대. 저도 옛날에 그 군생활 할때그 군부대 안에 항공대가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활주로까지 있어도 큰 부대였는데, 여기는 그 헬기가 있는데 이 헬기가 시끄럽잖아요. 거기서 저공 비행을 하고. 이제 그 군부대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잘 이렇게 좀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하락되고 오르지 않고 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주민들이 위원회를 주최해 가지고 이제 육군 항공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무려 20년 동안을 정부와 국방부와 이렇게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우리무 중이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한국 얘기 나오니까 항공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그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군부대가 내집 옆에 있다는 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군인이어서 거기 출근하지 않는 이상은 군부대가 내집 옆에 있는 걸 별로 원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옮겨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주민들도 참 어려운 것 같고,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관계 당국, 국방부나 정부에서도 참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년이란 긴 세월은 정말, 참그 세월 동안 싸워왔다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고요. 협의를 해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사막지대가 있고 뭐 광활한 대지가 있으면 그런 데 갔다가 군부대 옮겨놓으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데는 없죠. 예. 아직도 국토 70% 이상은 산이고, 예. 그 사람이 안 사는 곳은 거의 없죠. 대한민국 땅에서 땅이 좁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잘 풀어내기를 예, 바랍니다.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뭐 정책 중에 이렇다는 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 아직까지 보면은 그 한국 정책 동향 중에서 항공 개발 분야 부분은 조금 좀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아주 클린하게 명확하게 어떤 분야에 중에서 요거를 특화시키고 이거를 최첨단화 시켜서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겠다라는 의도가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예.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발하겠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발전이 있는 건데 아직 항공 개발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견이에요. 예. 전뭐 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저기 분석가도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우주 개발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뭐 산업 이슈는 뭐더 이상 볼건 없습니다. 뭐 요거는 볼만하죠. 사실 해외의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거로 벤처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우주 여행이 상품화돼가지고 거액의 돈을 받고 우주에 갔다 오는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 카메라가 멈춰있네. 저 소리 나가는 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또 움직이네 카메라가. 카메라가 죽었다 살았다 하네요. 아니 네트워크 문제인가요? 컴퓨터 문제인가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빨리 그 기류에 좀 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벤처 기업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주선을 만들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파생 기술이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회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많은 부분에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뭐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후발주자니까. 그렇지만 좀 더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시장 규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달에 2월 달에 이게 네 가지 테마를 소개를 했어요. 차세대 드론 개발 기술하고 초정밀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위성 안테나 시스템하고 무인기 자율비행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 했고요. 세 가지, 아니, 네 가지에 또 남은 이제 그 테마가 유도항법 시스템. 예. 뭐, 유도항법 시스템하고 위성항법 시스템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전자과학 및 관측용 탑재 시스템, 한국전자 통신 네트워크, 저비용 고효율, 한국기체 소재 개발. 이렇게 있다고 저 앞에 써 있네요. 자, 네 가지의 테마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7년도 12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무인 이동체, 즉, 땅 위로 다니는 것, 물속으로 다니는 놈, 하늘을 다니는 놈다 포함해서, 무인 이동체에 대한 어떻게 기술 발전을 시켜서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 사용되는 기술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상호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 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를 묶어서 무인이동체라는 하나의 테마를 잡아놓고 거기에 기술을 조금 세분화해서 넣어놨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참잘 만든 것 같아요. 기존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형 신기한 제품 개발을 한다라는 게큰 빅픽처예요. 빅피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용도별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법. 결국 플랫폼 개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육지에서 쓰든 수중에서 쓰든 공중에서 쓰든 이 플랫폼 위에서 어떤 부분만 바꿔주고 수정해주고 변경해주고 개선해주면은 다 똑같이 작성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기술 실현,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부가적인 이 경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이건 참잘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는데, 로드맵이라는 건 어떻게 로드맵이에요. 비전이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 설정 해놓은 거예요. 설정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확실히 잘하겠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겠죠. 그런 계획이 뭐 나와서 지금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대한민국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술 공유라는 부분에서는 참 약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즉 뭐냐면 육상이든 해저든 그러니까 수중이든 공중이든 간에 비슷한 유사한 기술을 조금씩 변형해서 모디파이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육상을 달리는 놈을 개발한 사람이 하나가 있고 수중을 헤엄쳐 다니는 놈을 개발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자기만의 플랫폼이나 어떤 기술, GPS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뭐죠? 그저 유도 기술이라든가 무인유도 기술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 그러면 두 개의 기술이 동시에 따로따로 개발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더디죠. 사실 그 기술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게 이럴 때 정부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러면 그 기술을, 그래, 이런 기술이 육상, 수중, 공중에 쓸수 있어? 멀게 나가서는 우주에서 쓸수 있네? 자,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전시키고 이 플랫폼 위에서 그걸 실행을 시켜봐. 나는 어떤 강력한 조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약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데가 뭐 일본이나 미국 잘하죠. 예.
일본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본도 주로 보면은 그 민간 주도가 많아서 미국이 좀 잘하는 편이죠. 일본이 잘하는 건 민간 주도로 잘하는데 정부가 개입보다는 민간끼리 잘 뭉쳐요. 지들끼리 잘 뭉쳐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진 않죠. 미국은 정부에서 핵심 사항을 자꾸 가요. 그 나머지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사실 그런 방식이 좀 제가 볼때 올바른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이냐? 자, 유도항법 시스템도 볼까요? 유도항법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얘가 어떤 특정 궤도, 입력된 궤도 혹은 원격에서 좋아하는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육상이든 수중이든 공중이든 그렇게 만드는 게 유도항법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항법 시스템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예를 들게요. 비행기에 탈때 파일럿이 탑니다. 주조종사가 탑니다. 그리고 보조파일럿, 서브파일럿이 탑니다. 부조종사가 타죠. 그리고 또 누가 탈까요? 주종석에는 항법사가 탑니다. 항법사와 반드시 같이 타게 되는데 항법사는 비행기 중할줄 모릅니다. 근데 항법사가 왜 탈까요? 기본적으로 국경과 국경을 넘는 일이잖아요. 비행기든 배든. 자동차도 물론 그럴 때 있지만, 자동차는 뭐 사실은 뭐 항법장치가 필요하진 않지만, 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경과 국경을 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면, 국가마다 항공 혹은 해양에 대한 법률이 다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비행이나 항로의 궤적이나 그 항로라 그러죠, 그걸 보통. 항로를 보고 맞게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를 또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공중에서 비행기 충돌하는 일이 가끔 벌어지죠. 항로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에 이 항법사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행 수정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줘요. 서포트 해줘요. 비행 수정.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항법 장치라는 건 그게 뭐겠어요? 올바른 궤도와 올바른 항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항법이에요. 근데 유도항법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를 사람이 없이도 원격지에서 무인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만 움직이게 만든다든가 하는 게 이제 유도항법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바람, 비, 천둥번개, 뭐 그리고 뭐 그 외에 기타 이제 불가능적인 그런 어떤 그 변수들이 발생을 하죠. 그 변수를 고려한 항법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만 오차 없는 항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인이동 시스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이 있대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ADCD와 ODCD라는 게 있대요. 자, ADCD는 뭐냐면은, 뒤에 제가 설명 좀 써놨어요. 뭐 다른 건 설명 좀 넘어갈게요. 자세결정 및 제어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변수에 의해서 자세가 바뀌었을 때. 끼그렸다거나 아니면 뭐 알을 곧바씌우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로 솟구치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저 모니터 상태 되게 안 좋네요. 계속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교정해주는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시스템이래요. 그리고 ODCS는 궤도 결정. 정해진 궤도. 정해진 궤도로 움직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유도하는 궤도로 오고 있냐.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에 작용할 수 있죠.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확 밀어냈어요, 얘를. 그러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런 것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되게 정확도가 높고 해외에 비해서 좋아요. 대한민국 내비게이션이 지도도 좋고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특화시켜서 수출하고 좀 좋을 텐데 이미 수출하고 있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사 안 해봐서. 유도항법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배나 비행기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해요. 무슨 상자처럼 생겼죠?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쓰여요. 비행기를 예를 들어 보여주면 탑재가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은 시스템이죠. 그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박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게 해요?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칵핏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계기판이죠. 계기판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송출해 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중요합니다. UI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보를 받으려고 판단할 수 있는 속도가 결정이 되죠. 빨리 전달되는 거,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 그리고 보기 쉬워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전달돼서 이제 UI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UI 개발만 잘해도요, 굉장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UI는
심플하고 정확하고 작동이 잘 될수록 좋아요. 복잡하고 많은 계기판이나 복잡하고 많은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사용하기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순해야 되고 정보가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만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유도항법 시스템을 실제로 정부기관의 출연연구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그라운드 모르겠는데 실례를 들어준 거예요. 이전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개발한 경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넣었는데 하나. 왜냐면 요게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로 가능하다 기업들이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정부기관 출연연에서는 GPS 기술과 이제 DGPS와 CDGPS 세 가지 기술을 보내주고 이거를 기업에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뭐냐면은 골프장을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골프장의 카트가 자기 혼자 움직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예. KD 선생님이 이렇게 버튼을 조정하면은 길을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가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그 자력 레일을 이렇게 저기 그 바닥에 땅바닥에 심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그 공사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들죠. 왜냐면 레일 그 보통 6, 7km 됩니다. 그 저기 길을 따라 다니면은 근데 그 길을 전부 다 레일을 심고 그 유지 보수 하려고 해봐. 전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기술 적용했냐면은 GPS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GPS 기술만으로는 오차범위가 너무 커. 그래서 DGPS 뭐냐면, 디퍼런셜 GPS라 해서, GPS는 그 글로벌, 저기 그 포지션 시스템이죠. 지리학적 위치 정보 시스템을 보통 이제 GPS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디퍼런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가 아닌 두개 이상의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치를 보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해서 또 무엇을 적용했냐? CDGPS는 뭐냐면은, 캐리어 페이즈 디퍼런셜 GPS.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두개 이상의 GPS 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를 보정하는데 거기에다 뭘 했어? 이동하면서 반사파를 이용한 박쥐가 이용하는 거죠. 박쥐. 박쥐 아시죠? 초음파로 딱 쏴서 앞에 뭐가 있는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 보통 코에서 초음파를 쏘고 귀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박쥐 코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밤에 날아다니는 박쥐 말씀드린 거 동그랗게 붙어 있는 거, 뭐 과일 박쥐 큰거 있죠? 이런 말하는 놈, 무슨 저기 원숭이만 하는 놈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걔는 낮에 다니는 놈들입니다. 걔네들은 밤에 다니고 야행성이고 눈이 안 보여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 파악을 하거나 장애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게 되죠. 그리고 먹이 파악도 합니다. 이게 적용된 거예요. 여기 기술이. 그래서 그 반성파, 초음파를 보내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게 길이 맞는 건지도 파악하고 가야 될 위치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니까 오차 범위가 무려 20cm 안으로 줄었습니다. GPS 단독을 사용할 때는 10m의 기술 오차 범위가 있고요. CDGPS 단독을 사용할 때는 10m의 오차 범위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예, 안녕하세요. 열풍단단님. 예. 그런데 DGPS는 1m의 오차 범위가 있어요. 이걸 다 합치고 나니까 무려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서 20cm 안에 오차 범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 실제로 필드 적용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도 일으키고 있고 잘하고 있답니다. 이게 또 어디 이용될까요? 많이 이용될 수 있어요. 유도 미사일, 뭐, 예, 무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유도 미사일 등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드론 택배 서비스 마찬가지로 이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다 이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된 기술을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관이 이전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용화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비일비재는 좀 그렇고요. 왕왕 있습니다. 우리 이제 멘티 기업들에게 줄수 있는 좋은 기회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구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연구기관의 그 각각의 요소 기술에 대한 해당하는 그 기관들을 써는 거예요.
비행지 항법 시스템, 사양 데이터 싱크하고 탑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다, 아니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기관들은 대부분 다 정부 출연연들이 많고요. 가끔은 민간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 이전 해주는 경우 있어요. 무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돈 받고 해주기도 하고요. 무상 기술 이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쓸모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나 기술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돈 바꿔줍니다. 기술 대여도 해줍니다. 기술 대여는 뭐예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 혹은 처음부터 이제 대여를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수익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전자광학 및 관측용 탄신 시스템. 이게 뭘까요? 예, 말 그대로 광학 및 관측용입니다. 뭐 보라고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 아세요? 몽골 민족의 보통 일반적인 평균 시력이 지금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옛날에 초원에서 활동할 때. 초원에서 이제 그 말, 뭐 양떼 몰고 돌아다닐 때. 그때 이 사람들의 눈 감을 때 찍지 마. 이거 눈 감으면 자꾸 나오고 사진이 나오더라. 눈 감을 때 찍지 마세요. 눈 부릅뜨고 있을게. 야, 우리 스태프 사진 찍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멋진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데, 잘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긴장하고 있었던,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잘 나온 거 찾으려고 그러지, 포착하려고 그러지. 너무 고생한다. 너무 고생하네. 열일하네. 자, 어쨌든, 그 몽골 민족의 평균 시력이 3.0이랍니다. 무려 3.0. 3.0이면요, 수킬로미터 밖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정도의 굉장한 시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초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원에는 뭐가 많죠? 풀이 많아요. 풀이 많으면 푸른 분색까지 녹색이에요. 녹색이 시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보통 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뭐 10점 가까이 뭐그 이상 된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평균 시력 1.0에서 1.5 저는 지금 0.67대쯤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안개 갑자기 안 쓰려고 그래. 안지도 안 쓰고 눈이 아파서 난시가 좀 있어. 안개 못 쓰겠더라고요. 안개 쓰니까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막. 난시 안경 쓰니까. 하여튼 그래요. 뭐 갑자기 이해를 했지?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전자광학 및 관측용 탑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보고 싶어. 자세히 보고 싶어. 어디서? 멀리서. 아주 자세히 보고 싶어. 정확하게 보고 싶어. 그래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 전자광학 카메라, 일렉트로 옵티컬 카메라라고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 IRC, 인프라레드 카메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것 이외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만들죠. 밤에도 보게 만들죠. 다중 분광 카메라,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합성 개구 레이더 그래서 신테틱 아파라추어 레이더. 뭐 등등이 많습니다. 예, 뭐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EO라는 거는 일렉트로 옵티칼을 말하는 겁니다. 광학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IR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프라레드를 얘기합니다. 적외선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전자광학 및 관측용 탑재 시스템이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구글에서 사용하는 구글맵 아시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3D가 생겼죠. 예, 이게 그럼 가능해졌어요. 3D 로케이션 프리시전 그래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확도가 높은. 이거 그 구글에서 사용하는 구글 맵이 뭐로 찍는지 아세요? 인공위성 찍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찍어서 그걸 업데이트합니다. 참 아이디어 좋아요, 구글 그쵸? 거기다가 내가 지정한 위치에 그 정보를 거기다 넣으면 그 정보가 거기서 싹 그대로 뜨잖아. 참,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비행기를 고공에 띄워서 날씨 좋은 날 계속 촬영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하면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면요. 똑같은 높이에서 정기적인 연속적인 사진 촬영이 나오겠죠.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을 상쇄시키고 붙이면 지도가 되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걸 인공위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틸컷을 찍었다면 지금 인공위성 어떻게 찍어요? 그냥 어라운드 뷰처럼 쫙 찍어낸다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찍어낸다는 거죠. 기술이 좋아지니까 참 좋아요. 그 실제로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로드뷰 찍잖아요. 왜? 인공위성 말고 왜 차들 다니면서 로드뷰 찍잖아요. 카메라 탁 올려놓고 쫙 다니면 찍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범죄 현장을 잡은 적도 있고 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빅브라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전자 과학 및 관측 탐지 시스템의 어떤 이 기술 개발 그걸 보면은 그 기술 수준이 이제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경량 초광선 광학계라고 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대구경 적응은 뭐 옵티컬 일렉트로 전자 광학이나 아니면 적외선 부분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고광선 광학기 뭐 초소형도 이미 많이 좀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죠. 요즘에 몰래카메라 참 얘기 나오는데, 몰래카메라. 참, 시대가 좋아지니까 몰래카메라가 커피포트의 바닥에 들어갈 정도 작은 몰래카메라가 있어서, 그거로 모텔 같은 데 촬영하고 그래서 걸렸죠. 이번에 집단으로 단체로 걸렸다는데, 참,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요. 그쵸? 예.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좀 뭐가 네가 킹기게 살면은 이게 킹기는 게 많은 거야. 뭐 저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모텔에 가는 일은 거의 대부분 지방에 출장 갈 때, 예, 가끔 뭐 쉬는 거 위에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뭐 혼자 내가 찍은들 뭐 하겠어요, 그죠? 예. 자, 뭐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뭐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궁극의 발전은 고성능화나 징후감지도 당연히 되지만 이거 정보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AI를 이용해서 거기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지능화시키는 부분이 사실 가장 궁극의 목적입니다. 방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죠. 이거는 이게 전쟁이 예시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에도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는 수십만 명이 죽었죠. 20만 명가량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참참 참 슬픈 일이에요. 애석한 일이에요. 그죠? 그 징후를 잘 감지를 못해서 너무 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피할 수가 없었죠.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다음에 한국전자 통신 네트워크 기술 우리나라는 거의 네트워크 기술만큼은 거의 저는 세가 치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외 진출을 많이 못했어. 이렇게 기술이 좋은데 좀 어떻게 좀 해야 돼. 네트워크 기술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외부와 이 기기 간의 네트워크 기술도 있지만 기기 내부에 그러니까 어떤 그 이동체 내부의 네트워크 기술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얻어지는 정보의 정확도 중요하지만 빨리 전송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출력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칵핏 그러면은 계기판 비행기에서 쓰는 계기판을 보통 칵핏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론트 칵핏이나 리어 칵핏 나왔는데 보통 비행기가 뭐두명 타는 전투기도 있죠. 하여튼 어느 칵핏이든 항공기뿐만이 아니고 선박이든 자동차든 칵핏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송출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미션 컴퓨터에서 그뭐 FHMS에서 뭐 헤드 마운티드 시스템이 있고요. 미션 컴퓨터는 뭐예요? 얻어진 정보들을 받아서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계산을 해서 정보를 쏴주는 거죠. 여러분의 칵핏으로 볼수 있게. 그러면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센서 등등등 있습니다. 뭐 등등등 있으면 여기들을 알마먼트라는 거는 무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등등에다가 얻어진 정보들을 쭉쭉쭉 송출해 주는 거죠. 자, 뭐, 이 네트워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네트워크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장치 내부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결국에는 장치와 장치 간의 IoT 기술이 거기에 속하는 거죠. 장치와 장치 간의 통신은 사람이 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대단히 중요하죠. 손실이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보가 정확치 않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이건 헬리콥터 글래스 칵핏이라는 건데, 요즘에는 칵핏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진짜 계기판이 동그랗게 있고 거기에 레버나 다이얼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스위치가 달려 있고 막 이게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대표적인 차가 저기죠? 저기 SM 계열 차들 그 르노 차들 보면은 거기에는 그큰뭐 아이패드 같은 거 붙여놓고 이제 거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되었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300S 뭐 400S 정도 이상 되면은 DP 전체가 다
글래스 칵핏이에요. 속도계는 물론이고요. 전체가 다. 그래서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요? 업데이트 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장치를 바꿀 필요가 없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여지는 UI가 바뀌어지겠죠. 그렇게 편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고장이나 오래 마실 때 파일럿이나 운행하는 사람이 빠른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대신에 고장이 낮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기판이 불량해서 뭐가 좀 났어. 그러면 수리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게 어렵다는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자동화 시키거나 뭐든지 편리하게 만드는 게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야, 통신노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어 투 에어 모듈. 이거는 외부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면 한국이 간의 통신. 에어 투 그라운드는 뭐예요? 한국이와 관제탑 간의 통신, 이런 걸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우리 흔히 부르는 그 랜카드처럼 생기기도 했죠. 그렇죠. 결국에는 다 비슷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덕이 들어가 있는 집적 회로나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나 인베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게 많이 다른 거죠. 자, 이런 연구원들에서 보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기술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자, 다음 저비용 고효율 항공유치 소재 개발.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미들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시키는 미들웨어라는 부분도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뭐 감싸줘야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가벼워야 되고요,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불이나 바람 등등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야 되고요. 아주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소재만으로 만들지 못해서 복합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금속과 폴리머를 복합한 하이브리드 소재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해야 돼요. 크게 쓰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톱만 하는 게 아니고 크잖아요, 덩치들이. 그리고 성형이나 구조화시키기가 편리해야 됩니다. 날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여기 쭉 써놓은 건데요. 거기에 쓰이는 소재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쓰이는 소재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건 뭐 그런 거를 저비용 고효율 항공기체 소재 개발에서 그거를 적용한 전투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항공기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작사가 다 틀려요. 보면은요, 날개의 메인 바디 부분은 윙이라는 회사가 만들고요. 아, 윙 부분은 참, 나고야에 있는 회사가 만들어요, 일본에. 그리고 윙 팁은, 한국에서 만들어요. 부산에서 만들어 갖고 옵니다. 예. 재밌죠? 그리고, 카고, 이렇게 짐을 싣는 짐칸의 문은 어디서 만들어 오냐면은, 스웨덴에서 만들어 오네요. 이렇게, 그거를 잘 만들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너무나 많은 부품과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잘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겠지만 참 대단한 프로젝트의 항공기도 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조립 산업이 자동차죠. 이렇게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도 많아요. 보니까. 보면은 참 소재도 다양해요. 전기전자파 제어 복합체 기술, 복합체 구조물 건전성 감시 기술. 이게 뭘까요? 외관을 만들고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이놈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내가 그 안에 앉아서 알 수가 없죠. 이상이 생겼는지를 감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빠른 대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센서 기술이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이구 구세 다 했네. 예, 오늘은 그 시간 안에 잘 끝낼 수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한국이 부분을 봤지만은 이게 느끼시기에 아 우리 이런까지 알아야 돼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항공기 하나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기체 부품들을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체 부품들이
너무나 많은 다국적 많은 그 기업, 여러 나라에 펼치는 기업들에서 부분 만들어서 조립한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거를 납품하는 모든 기업들 다 대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도 있고요,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발전시켰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게 전문이야. 아니면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게 전문인데, 그 중에 기체를, 특수수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 네, 이게 진짜 항공기 적용도 가능할 것 같아. 사실 그럴 수 있죠. 그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와 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는 로드맵, 그리고 그 기술에 투자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런 거를 익혀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이쪽 분야에도 참여해서 많은 좀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그 기술을 주도해나가는 좀 기업들이 많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자, 그럼 다음 주는요, 산업기술 동향, 화학 및 섬유 소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좀 재밌는 분야예요. 우리나라가 섬유강국이었죠. 지금은 섬유강국이라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그돈 없고 기술 부족하고 일자리 많이 없을 때 사실 섬유 분야는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굉장히 중요한 메인 필러, 그러니까 핵심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선박도 마찬가지였는데, 섬유화학은 그중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뒤처졌죠. 중국이 기술 발전 많이 이루었고요. 베트남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제3국 혹은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잡아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눌렀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섬유강국이라는 어떤 그런 명함을 내밀기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강한 부분은 강해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제 사견으로는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섬유 소재 제2의 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섬유는 말 그대로 섬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입는 옷, 옷까지 등등등 많은 것들이 섬유가 필요하긴 한데, 그냥 그 섬유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섬유의 첨단화, 첨단 기술, 뭔가 남들 잘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이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IT 기술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센싱 기술이나,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기술, 화학 기술 쪽을 겨루어 본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많은 기관에서 섬유 소재 개발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기술이 접목돼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나 등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딱히 그렇다 할 만한 그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영화 아마 턱시도라는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죠? 성룡이 나왔던 영화인데, 턱시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에이전트, 시크릿 에이전트의 뭐죠? 비서. 운전기사가 우연치 않게 그 에이전트의 턱시도를 입으면서 벌어진 해프닝. 근데 그 옷에 온갖 첨단 장치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영화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그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발표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삼성이 발표했죠? LG였나? 삼성이었나? 하여튼 우리나라가 발표한과 동시에 무섭게 중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 속도 측면에서 격차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더 뛰어나가야 되는데, 자, 플렉스블 디스플레이가 이미 나와서 상용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옷이나 의류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장착하는 섬유 소재의 장비 저기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꼭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또 하나 굳이 예를 들자면 그 파이버 제조 기술. 파이버 소재, 그 파이버도 어떻게 보면 섬유죠. 섬유를, 그 파이버 소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게참 많죠.
우리나라가 잘 모르시겠지만 군용 헬멧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좋아요. 아직도 그 기술은 좋아요. 세계적으로 좋은데, 왜냐하면 그 소재 파이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좋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세계 무대에서도 사실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섬유 쪽에서도, 화학 소재, 섬유 소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술이 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 4월 26일 오후 4시에 똑같이 이렇게 금요일,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편안한 마음으로 불금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불금 잘 보내시고요. 과음하지 마시고요. 날씨 좋다고 고수부지나 이런 데그 야외에서 밤늦게 놀면은 감기 걸립니다. 예. 술 드시고 기러기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저는 일찍 안 들어갈 겁니다. 예, 일 많이 하고 아니 많이 놀고 그러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금요일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